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을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폐기 위기에 놓였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박웅 기자입니다. 애초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6,600억 원. 하지만 기재부가 78%인 5,100억 원을 깎아 반발을 샀습니다.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을 3천억 원 늘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.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돕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증액 항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 절반 조금 넘게 복원된 것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공항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.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보는 시각은 SOC 전체를 기업 활동에 뭐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지만 이제 국가에서 보는 것들은 또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에 놓였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. 의사의 서울 집중, 성형 피부과의 쏠림,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. KBS 뉴스 박궁입니다.